중요한 건 컨디션. 아, 피곤해 좋아. 진짜 컨디션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받으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. 잠은 진짜 충분하고 주무시고 오셔야 돼요. 이게 뭐 그분이라서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은 해당돼요. 피곤하지만 잠은 많이 주무셨어요? 그냥 평소에 5-6시간 잠을 진짜요? 나갈 것 같아요. 눈이 약한데 저번에 혼자 탈색하고 여기 앞부분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. 어디 딱지 생겼어요? 네, 딱지 생겼어요. 그쵸, 그쵸. 밝은 베이지? 또 빼고 싶어서. 그러면 약간 이런 식이. 어? 이 색깔이요? 어. 이런 이 색깔 좋은데? 어. 오, 색깔 이쁘다. 이건 무슨 색이에요? 얘는 보랏빛이 조금 다른 색. 그래서 노란끼를 좀 잡아줄 수 있어요. 아, 좋다, 어. 좋다. 머리 엘사 같고. 시장이 나와도 상관없어. 상관없어. 맞아, 이거 당황했어. 난 너 뜨대야 얼굴 뒤에서. 시장이 나 엘사 같아. 아, 이 머리색이 엘사네. 진짜 엘사 여기 있잖아요. 엘사. 머리 한번 찍어줘. 진짜 이 색깔이에요? 릴리. 색깔 진짜 예쁘다. 저 태어나서 이런 색깔 처음 입어요. 미쳤어. 해보겠습니다. 네. 네, 이건 혁명이다. 색깔이 너무. 릴라 플래티넘 짱! 저 오늘 압구정 로데오 여신. 머리만 여신. 그리고 집에서 머리 감을 때는 좀 네. 차가운 물로 감아줘야지 색상이 많이 잘 안 빠져요. 아. 뜨거운 물로 감게 되면은 색상 진짜 금방금방 빠지거든요? 맨날 뜨거운 물로 감는데. 차가운 물로 해야겠다. 네. 날도 더우니까. 색소를 넣은 머리들은 거의 다. 오래 가고 싶으면 좀 찬물로 감아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 보색 샴푸 쓰는 게 좋죠. 그쵸. 근데 그냥 보색 샴푸 막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후기도 좀 보고 아 그래야지.
중요한 거는 네. 그거를 맨손으로 샴푸를 하게 되면 네. 그게 보라 색상이 네. 섞여 있어요. 그래서 손에 보라색이 물들어. 그래서 샴푸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. 그럼 어떻게 그 비닐 장갑 끼고 해야 되나? 오, 그렇게 해도 되고. 되게 어려운 샴푸. 일신동체. 어, 진짜 같은 색상이네. 그러니까. 약간 갈치 색상. 어. 확대. 미쳤다. 아 진짜 어떻게 이런 색이 나와. 너무 잘 어울린다. 야, 원래 인생 이... 인생 머리. 네 원래 이 머리였던 애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려.